안녕하세요. 손예진입니다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부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뵙게 돼서,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흥분되고요. 정말 아주 쉽지 않은 거기는 한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실제로 여러분도 극장에 가시면 여자 주인공인 영화를 보는 일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. 배우로서. 그리고 요즘 또 특히나 남자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멀티캐스팅의 영화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멀티캐스팅은 언젠가 한 번은 나올까? 그렇게 나오면 되게 멋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참 가능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제가 너무 밀릴 것 같아서 전도연 선배님과 김혜수 선배님의 아우라는 정말 감히 제가 범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멋질 것 같아요. 그런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화, 뭔가 막 킬빌 이런 거 있잖아요. 뭔가 그런 되게 강렬한 여배우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탄생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연하남이랑? 지금 여배우를 모르신 것 같은데, 후배 여배우랑 모르신 것 같은데, 여배우보다는 어린 남자 배우님들이랑 하고 싶어요. 너무 이모 같을까요? 아니, 지금 곧 그 시나리오도 개발될 것 같습니다. 제가